안녕하세요. 유엔미 서근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유선 종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고양이 유선 종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고양이 유선에, 다른 말로 하면 유방에 종양이 생기는 걸 의미하고요. 이 종양이 양성 종양이면 단순 혹이고 악성 종양이면 암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이 유선 종양이 있는데 검사 결과 악성 종양으로 진단받았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고양이가 유방암에 걸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양이가 유선에 종양이 생기면 밖에서 고양이 젖꼭지 근처를 만졌을 때 아주 조그만한 공처럼 생긴 혹 같은 것을 만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점점 크기가 커지면 보호자분께서 배에 혹이 생겼다고 해서 병원에 오시게 되고, 검사를 했을 때 이게 고양이 유선에 생긴 혹인지 아니면 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양이 배에 생기는 혹은 만져서 알 수 있고 다른 증상이 없어요. 예를 들면 밥을 잘 안 먹는다거나 구토한다거나 설사한다거나 혹은 기침을 한다거나 하는 증상은 아주 나중에 유선 종양이 다른 기관에 전이 되거나 아주 많이 진행되었을 때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고양이들이 유선 종양에 걸리는 원인은 고양이 난소에서 지속적으로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 때문인데요.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유선에 혹이 생길 수 있고, 중성화를 하지 않은 고양이들 중에서 10살 정도 넘어가면 많은 아이들에게서 발견되는 질병입니다. 유선 종양을 치료하는 방법은 안타깝지만 외과적 수술 이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고요. 수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유선 종양이 어느 위치에 얼마나 크게 있느냐에 따라서 절개 범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유선 종양을 수술해서 그 종양을 연구기관에 보내고 그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대처를 하는데요. 만약에 양성 종양으로 나왔으면 크게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고요. 안타깝게도 악성 종양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다른 장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찰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를 만졌을 때 배에 혹이 만져진다면 발견 즉시 가까운 병원으로 가셔서 꼭 검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 부위가 적을 수도 있고 수술로 제거했을 때 그 회복 기간 또한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선 종양을 예방하는 방법은 사실 매우 간단한데요. 발정이 오기 전에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면 유선 종양이 거의 안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제가 동물 친구들 건강검진 말씀드릴 때 촉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촉진, 만져보는 과정을 통해서도 고양이 유선에 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질병이 걱정되신다면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셔서 조기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양이 유선 종양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